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believe, 믿는데 things. 자, 어떤 사물들을. 자, that은 사물들이죠. 그래서 동격이에요. 그래서 복수, 복수, 복수 동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 자, 이 사물들은 fit quickly, 빨리, 그리고 easily, 쉽게, 이 두 개의 부사가 fit을 시켜주죠. 그래서, 아, 협곡이네. 자, 우리는 믿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사실들은 빨리 그리고 쉽게 맞아 들어가는데, with, 뭐와, 전치사지 또 의지동 들어갔죠. 간접의문은 무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자, 그 다음 this. 자, this 해석을 잘했는데 이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잘 이해되는 것은, 자, not surprising,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 since는 여기서는 because로 썼죠. 왜냐하면, 자, coherence가 여기에 중심 단어예요. coherence는 일관성. 자, 일관성이란 것은 previously 이전에, 자, precisely는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동격이에요. 자, 일관성이란 것은 뭐야? How we learn. 자, 어떻게? 의문사 또 주어동사 보호로 쓰였죠. 어떻게 우리가 배우는지이고, 그리고 또 how we 생략구조예요. How we expand예요. 어떻게 우리가 확장하는지이다. 확장. 자, 우리의 이해를 of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게 일관성이기 때문에 쉽게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what is surprising 전체가 절이 주어고, 그래서 어법에, 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위치에 what 주여서요. 자, 무언가 놀라운 것은 절이 주어니까 단수 is the fallacy. fallacy는 격렬함. 격렬함이에요. 격렬함인데, 자, with which 전치사 위치는 그냥 where로 해석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곳에 우리가 both AM이죠. both welcome. 우리는 보스 A가 환영해. 자, 이 믿음인데 that fit. 어떤 믿음? 우리한테 맞는. 자, and 그 다음 reject에, 자, 거절해요. B가. 자, 믿음인데 that do not. do not이 받아주는 것에서는 fit죠. 맞지 않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자, 그러면 쉽게 받아들인 만큼 쉽게 거절한다는 뜻이 돼요. 자, it is not just that, it은 가주어죠. 자, 그것은 that 진주어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test, 실험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의 interpretation은 해석들. 자, 해석을, 이거 잘 안 들어가네. 자, 뭐를 위해서? further degree, 어떠한 정도를 위해서. 자, to which도 그냥 where로 해석 들어갈게요. 자, 그곳에, 자, they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해석들은 coherent, 해석들이라고 자리가 부족하네. 해석들은 코히어는 일치. LG, 와. 일치되는데, with existing. existing 해석은 여기서는 이미 존재하는, 이전에 갖고 있던 지식들과. 자, it is also that. 자, 첫 번째, it, that의 이게 1번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써야 돼요. 색깔을 바꿔서. 1번. 자, it is also that이 2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것은 단지 아니다 뜻이에요. 또한 우리가 unthinkingly 하면은 oops,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uncritically 비판적으로, 자, 수락하는데, 자, that cohere. 자, that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을, 자, 지식이 어떠냐면 새로운, 새로 받는 지식을. 자, cohere은 일치 한다고. 일치야, 일치죠. 한다고. 자, 보시면은 지금 구문을 뒤로 보니까 어떻게 썼냐면 not just A, but just B 이 구조로 썼어요. 그래서 but just 대신에 but also 구조에 생략 구조 also만 썼습니다. 다시 보시면 단지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아까 해석을 좀 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테스트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 뭐냐면은, 자, 정도를, 자,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지식과 일치되는 것을 해석하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또한, 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수락하기 때문에, 자면은 일치하는 지식들을, 이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자, the process of curious, 호기심. 자, 호기심의 과정은, 그리고 flexible, 유연한,
자, 그리고 창의적인 호기심이란 것은 is a interchange 하면은 상호 교환인데 자, between A and B 썼죠 또. 자, knowing, ing, 그 다음 또 knowing, not knowing. 자,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의 상호작용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과정이 뭐다? 호기심의 과정이다. 자,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고 있다. 갑자기 4번은 쓸모가 없죠. 자, 그 다음, as는 시간제를 왼으로 잡겠습니다. 자, as we rush to world. rush는 뭐예요? 저글링, rushing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돌진. 우리가 둘째. 성급하게 판단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성급하게 갈 때 toward certainty 확실성에 대하여 the first explanation that coherent with our web of previously accepted believe까지가 전체가 주어고 evocus가 동사네요.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자 우리가 성급하게 시간절 자 toward 향할 때 자 확실성에 자 첫 번째 설명인데 자 the coheres 일치했던 자 with 뭐와 함께 우리의 web of previously accepted belief 자 web 뭐냐 그물이요 web of 저 belief의 구조요 그럼 그물이란 말은 이전에 수락되었던 믿음의 그물 믿음의 그물 수락되었던 믿음의 그물 좀 안 보이니까 좀 치워야겠다 얘네. 자 웹인데 이전에 수락되었던 PP 그물 믿음 믿음의 그물이란 말은 뭐냐면 믿음의 이해 이해 과정 이렇게 의역하겠습니다 웹을 좀 다시 이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그물처럼 짜여져 갔던 이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자 이보크 시킨다 그래서 설명 셀 수 없죠 그래서 단수 여기도 단수동사 그 다음 종속절의 단수동사 주절에도 단수동사 이보크스 또 단수 썼어요 자 이러한 설명은 자 이보크 불러일으킨다 자 일으키는데 자 느낌을 of knowing 자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알고 있다는 자 그 다음 제너레이팅 하는 대상도 뭐예요? 자 이러한 감정이 불러일으키다의 능동의 현재 분사 능동 자 이러한 감정이 불러일으키는데 컨지니티브 컨피던스는 인지적인 자부심을 일으킨다 조금 내려가야 되겠네요 인지적인 자부심을 자 그래서 주제가 조금 심리학적으로 넘어가서 좀 어렵긴 한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 기존의 지식 때 근본돼서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는 반면 이 빨리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더 격렬하게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프로스 앤 콘스로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제는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인지적인 자부심과 거부 반응